여기서 뭐 밀리지 않게끔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코너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8분의 3 두께 밀리지 않게 살짝 끌어줘가지고 여기서 50선 이 정도면 할게요. 그래서 이게 다음 포지션이 나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선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각도가 35도, 8분의 3 두께 12시. 이 정도 해주면은 자연회전이 조금 생겨서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앞돌리기가 사실은 이제 빅볼은 아니기 때문에 자, 두께를 두껍게 쓸 때 요령은 속도를 조금 넘치게 8분의 7 두께 약간 속도를 넘치게 해줘서 저 똑같이 막고 나서 밀리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일적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정도면 이제 포지션이 더 괜찮겠구나. 아까 원포인트를 봤으니까 그냥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30을 읽어서 60배기 30 이 선에다 놓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강하게 쳤는데 쿠션이 고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강하게 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사각이 튕겨나가는구나. 반대로 힘이 약하면 그럼 당연하겠죠. 힘이 약하면 보나마나 이게 요 정도 이렇게 딱 되겠고. 그래서 아까 안녕하십니까 강기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유행하는 PBA PBA 초고 치는 것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A 초고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258. 여기서 258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1, 2, 3, 4, 5, 6, 7, 8, 9. 이 공 3개가 일자로 서 있구나. 일자로 서 있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은 이제 그냥 직접 공을 맞추는 거는 난이도가 높고 되도록이면 이제 뱅크샷 PBA 초구가 뱅크샷을 2점제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이쪽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을 향해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중에서 시스템을 알고 계신다면은 무회전 원팁, 투팁, 쓰리팁, 맥심. 그래서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쓰리팁을 다 주고요. 여기가 쓰리팁이 되겠네요. 좀 짧아진다 그러면 원팁, 투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원팁, 투팁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거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재고, 원포인트 재고, 여기 보고, 그 다음에 17이니까 25 빼기 10, 15, 16,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스템대로 치는 게 여기 이제 투팁 라인으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하고 수구하고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이 지점이 지금 이제 투팁이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팁을 주면 조금 넘어갈 수가 있어요. 투팁을 주면 넘어가고 원팁을 주면 짧고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 갈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맞고 출발할 때 이 공이 원팁이나 투팁을 주고 이 맞을 속도를 보고 계산해 줘야 되겠어요. 이 공이 맞을 속도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자, 이게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냥 원포인트를 쳐야 되겠다. 힘이 강하면 일로 가고
힘이 약하면 일로 갈 거예요. 여기서 가는 방향 1시 30분 투팁을 주고 힘이 강했을 때, 아 뭐 이건 당연한 거고, 힘이 강하면 회전이 없어서 반사각이 튕겨나가는구나. 반대로 힘이 약하면, 그럼 당연하겠죠? 힘이 약하면 보나마나 이게 요 정도? 이렇게 딱 되겠고. 그래서 쓰니까 그냥 이것만 봐주면 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30을 읽어서 60 빼기 30. 이 선에선 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강하게 쳤는데 쿠션이 고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 강하게 쳐줘야 되겠구나. 다음 곡 뭐 옆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까 2, 5, 8을 했으면 그 다음 거 3, 4, 9 해볼까요? 3, 4, 9. 아 이런 거는 쉽구나. 이렇게 이런 거는 쉬워요. 자, 그래서 3, 4, 9 배치는 어떻게 하면 이 코너 구석까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겠고, 저 빨간 공을 치는 건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워요. 절반 두께를 치고 밀리지 않게 아까 그 답법 코너에 깊숙하게 들어가주면 조금 편안하게 득점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쳐도 되겠는데 2분의 1 두께가 지금 포지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공이 두께를 두껍게 쓸 때 요령은 속도를 조금 넘치게 8분의 7 두께 약간 속도를 넘치게 해줘서 저 똑같이 막고 나서 밀리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1적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이 정도면 이제 포지션이 더 괜찮겠구나. 그 정도만 봐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빨간 공 뒤돌리치기를 쳐야 되겠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노란 공은 지금 초이스가 1루도 없고 1루도 없고, 여기서 뒤돌려치기 칠 때도 똑같아요. 안정감 있게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절반 두께로 짧게 볼 것이고, 포지션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길게 볼 것이고, 그래서 1점 치면은 뭔 얘기야? 어쩔 수 없이 조금 난이도 높게 코너 깊숙이 넣어보도록 하자. 2분의 1 두께를 치고 최대 회전 코너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테이블 상태가 만약에 이제 길게 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앞돌리기 같은 거 앞돌려서 똑같이 이 방향으로 쳐야 되니까 중간 지점에서 코너를 보고 평행하게 이 선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각도가 35도 8분의 3 두께 12시 이 정도 해주면은 자연 회전이 조금 생겨서 각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앞돌리기가 사실은 이제 빅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패했을 때 쉬운 공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해해야 되겠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3, 3은 9. 아홉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좌우 대칭이 빼고 나면 몇 가지 없어요. 요 정도만 세네 가지. 여기서 뭐 밀리지 않게끔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코너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8분의 3 두께 밀리지 않게 살짝 끌어줘가지고 여기서 50선 이 정도면 할게요. 그래서 이게 다음 포지션이 나름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욕심부리면 한번 투뱅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30선에 걸려있네.
아,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아, 이건 조금 별로네요.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 아, PBA 초구는 일자만 연습하면 돼요. 얘가 일자일 때, 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 3뱅크 쳐주면 되겠어요. 아, 그건 아닌가? 아, 기호에 맞춰서, 어, 이거는 뭐, 아, 이거 어렵네.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죠. 요건 3뱅크샷 할지, 어, 아니면 다른 초이스가 있을지, 앞돌리기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숙제로 내드리고 잠깐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Q는 휴브리스. 요즘 PBA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카본 상태가 여기 60만원에 나왔는데 요거 기가 막혀요. 010-7449-7004 문자 주시고, 어, 선수 육성반도 따로 제가 실력은 안 되지만 한 30점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010-7449-7004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